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징계 3단계, 즉 흉년, 수탈,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단계가 바로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70년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는 데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00여 년 만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재교육의 시간은 처음 광야에서 교육받았던 시간에 비해 한 세대를 더하는 7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0년에는 네 가지의 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징계 70년. 둘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교육받는 교육 70년. 셋째, 예루살렘 땅이 안식하는 안식 70년. 넷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15일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주유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노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인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주유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왕의 동산 견문길, 여리고 평지, 리블라, 여호와의 성전,
바벨론, 라마, 미스바, 게롯, 김함, 애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아들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고관들, 즉 네르갈 사레셀, 삼갈 레부, 살스김입니다. 계속해서 느부사라단, 스라야, 스바냐, 그달리야, 에벳 멜렉, 이스마엘, 요하난, 암몬자손, 야하사니야, 에윌무로닥, 여호야킨입니다. 약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부터 후기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리블라는 비옥한이라는 뜻으로 수리아 땅 하맛 남쪽 약 80km 지점에 있으며 림나로도 불렸습니다. 림나는 벌거숭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리블라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 왕을 감금한 곳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곳 리블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귀족들을 끌어와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헐었으며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갔습니다. 1차 2차 침략 때에는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는데 이제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에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듣게 됩니다. 이들 또한 예루살렘 멸망 소식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는 통으로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방인 구수 사람 에벳 멜렉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전쟁의 혼란 중에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확인시켜준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고 만약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 가서 그를 도우면서 그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예루살렘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베냐민 땅의 미스바로 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사무엘의 순회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다랴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과 할아버지인 사바는 요시아의 개혁을 크게 도왔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미스바에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들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요하나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에 요하나니 그다랴에게 암살 모의를 알리고 충고했으나 그다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왕족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그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가운데 70명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하난이 나서서 인질로 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마엘은 서둘러 자기를 따르는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 암몬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자 요하난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남유다 백성들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의 여러 혼란 속에서 남아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고질적인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소망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